자, 여러분, 수능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그래서 아마 많이들 불안할 겁니다. 여러분들 불안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지금 몇십 년 동안 공부해 온 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제가 제 나름대로의 불안을 다스리는 법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불안이라는 건 키에르 쾨고르라는 철학자가 말했듯이 죽음에 이르는 병, 자신을 파괴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조금은 불안할지라도 이 불안에 지게 되면 결국 자신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겠죠. 그러나 체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이라는 것은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말을 합니다. 불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겠죠.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안을 그러면 어떻게 조금이라도 다스리고 수능날 시간을 여러분이 다졌던 실력을 100분 발휘할 수 있는지 열심히의 그 배신이 없도록 한번 제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 그것은 허상이거든요. 무엇에 대한 허상이냐면 미래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허상이에요. 아, 나는 시험을 잘못볼 거야. 잘못 보면 어떡하지? 원하는 점수가 안 나면 어떡하지? 라는 거 허상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앞에 결과적으로 숫자적으로 나온 건 없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리 결과를 만들어서 그것도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자, 허상이니까 매달리지 마라. 동시에 허상일지라도 이왕이면 긍정적인 허상을 만들어라. 그래서 나는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라는 걸로 계속 암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력이 그동안 안 좋았을지라도 제가 눈이 강조하는 기본만 지킨다면, 여기도 나오지만, 지킨다면 의외로 수능날 더 점수가 잘 나왔던 친구들은 저는 굉장히 많습니다. 눈이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와서 경험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의고사 때 평생 한 번도 시간이 남지 않은 친구가 수능날 정말 마음을 비우고 긍정적으로 사고했더니 인생 처음으로 시간이 남았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허상이니까 매달리지 말 것이고 미리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말 것이고 이왕 결과를 생각할 거라면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분명히 좋은 결과로 나올 겁니다. 자, 불안은 비둘기나 목이다. 이게 웬 생뚱맞는 소리일까요? 비둘기라는 거 여러분들 특히 무서워하는 여학생들 많죠? 우리 비둘기는 반대로 평화의 상징이고, 비둘기가 나한테 어떻게 침해하는 것도 아닌데도 우리는 비둘기가 옆에 있고 날아가면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제가 비둘기라 설정한 거는 오히려 평화, 좋은 안전인데 우리의 사고는 비둘기를 부정적으로 전쟁과 불안한 요소로 받아들이는 거죠. 모기도 마찬가지예요. 모기를 왜 두려워합니까? 모기 한번 물릴 수는 있어도 모기에 물려서 우리가 죽거나 하진 않아요. 그리고 모기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이 여러분이 손바닥으로 쳐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은 비둘기나 모기라는 것은 여러분이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것. 뭐이 정도는 뭐 내가 충분히 시험 내가 충분히 라고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여러분이 더큰 존재라는 생각으로 가야지 불안에 휩싸이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보여드리고 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수능은 결코 끝이 아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들은 내가 수능을 못 보면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수능을 내가 못 보면 내가 하는 일, 할수 있는 일이 없는 것처럼 아니라는 거죠. 수능은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수능을 조금 못 봤더라도 분명히 갈수 있는 대학을 있을 것이고, 조금 낮은 대학을 가더라도 나는 더 대학 졸업 이후에 잘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수능 못볼 거라는 불안감에 떨지 말고, 그래, 나는 마음을 내려놓고 최선을 다해서 볼 거야. 그래도 혹여 안 된다고 할지라도 이게 끝은 아니야. 우리 인생에서 다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잘될 때가 있고 못될 때가 있으면, 못될 때가 있다면 그 이후에 잘 되기 위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이 수능이라는 것 자체에 여러분 인생 전체인 것처럼 여기에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는 여기 수능은 하나의 인생의 단계일 뿐이야 라고 편안한 마음으로 본다면 오히려 시험은 정말 더잘 보게 되거든요. 인생 길게 보시고 대학 이후까지 보시고 대학을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우리 서울대 연고대 가는 친구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우리 서울대 연고대가 곧 모든 인생의 행복이나 성공을 보장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보고 결과를 얻은 그 대학이 곧 여러분에게 최고의 대학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더큰 미래를 생각하라.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가 수능 날 지문이 잘 보이지 않고 불안해서 실력 발휘 못하는 건 자꾸 욕심을 내기 때문이에요.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말했지만 내가 지금 3등급이라면 난 2등급 정도만 맞을게 라고 한다면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볼수 있기 때문에 1등급까지 갈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4등급인데 나 반드시 1등급 받아야 돼 라고 하니까 불안해서 정말 4등 맞기도 어려운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욕심이 여러분의 불안을 일으킵니다. 욕망이 불안을 일으킵니다. 잘하겠다는, 잘 맞아야 된다는 욕심 욕망보다 내가 배운 걸 충분히 그냥 충분히 풀어놓고 오겠다라는 생각으로 다가가라는 거. 그러면 좀더 불안이 사그러질 것이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큰 미래, 수능 이후에 미래까지 여러분은 잘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 잘할 수 있는 걸 떠올리면서 수능 정도를 초월할 수 있는 그 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수능을 초월하라고 해서 수능을 대충 보라는 얘기가 아닌 거죠. 수능에 지금 잘 보기 위한 불안을 잠재우고 불안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과 마인드 조절하는 거죠. 자, 기본에만 집중하자. 제가 제 현장 수업을 듣는 친구들, 인강 듣는 친구들한테 느느 하는 말이지만 남은 기간 동안 뭔가 더 하려고 하고 문제 풀다 보면 자꾸 불안해져요. 내가 이것도 모르네, 저것도 모르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모의고사든 뭐든 더 풀지 마시고 그동안 해왔던 문제들 중에 틀린 거 다시 찾아내면서 내가 왜 틀렸지라는 내용들을 기본 개념서랑 같이 보면서 거기 옮겨 적으면서 아 이래서 이거구나 이거구나라고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를 풀기보다는 기존에 했던 것들을 돌아보고 다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본 개념서를 다시 보고 기본 개념서를 가지고 다시 기출 문제에 적용해 보면서 아 이런 거구나라고 그 바운드리 안에서만 공부하시고. 기본이 되어 있다면 시험장 갈때 불안하지 않거든요. 왜? 기본이라는 건 어떤 낯선 게 나와도 풀수 있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불안을 이기는 방법은 기본으로 더 돌아가고 기본을 통해서 기출 문제를 편안한 마음으로 사고하면서 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거 훈련을 하면 불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냥 반신욕 저녁에 잘때 반신욕 정도 할수 있으면 하고 뜨거운 물로 반신욕이 아니라면 샤워라도 하고 잠을 자는 남은 며칠을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전날 잠을 푹 자고 가는 게 국어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수능 전날 제가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갔다면 저도 국어 시험은 잘못볼것 같습니다. 1교시 국어 시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2교시, 3교시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할수 있는 거는 불안도 잠재울 겸해서 반신욕을 하고 또는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일찍 일찍 편안히 잠드는 그런 습관을 가져보시고 그래서 1교시에 뇌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럼 난 충분히 풀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기본을 중시하라고 했으니 모든 작품에서는 조건이 주어지고 모든 지문에는 조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나는 조건만 잘 찾아내면 돼 라고 생각만 하면 되거든요. 편안한 마음으로 잠드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나다라는 얘기죠. 무슨 소리냐면, 다른 친구들은 몇 점이 나오는데, 또는, 주변 사람들이 이런 점수를 원하는데, 라는 걸 버리라는 거죠. 나는 내가 내 실력을 알고 있고,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다른 친구랑 비교하는 건 필요 없다. 나는 이 수준에서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나는 시험을 보면 되고, 그 결과를 얻으면 된다. 라는 거죠. 나는 납니다. 다른 친구들의 점수, 다른 사람들의 기대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의 그냥 수준에 맞춰 마무리 정리하는 걸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불안 그놈, 이건 나의 친구. 불안은 누구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불안은 가져가되 불안을 지금처럼 통제하려고 하면 되고 불안해 하는 것 자체를 불안해하지는 마십시오. 불안 누구나 있다. 그러나 조금씩 누그러뜨려 보자. 기본을 가지고 한번 최선을 다해 보자. 욕심을 내지 말자.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 끊임없이 마인드 써놓고
대색이고 일부러라도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일부러라도 내뱉으면서 나는 잘 될 거야 라는 거를 일부러 긍정적인 말을 내뱉으면서라도 불안과 함께 가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 많이 불안하겠지만 여러분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동안 코로나 그리고 그동안 12년 동안 공부를 해온 거는 벌써 승리자입니다. 이긴 거예요. 대단합니다. 12년까지 이렇게 꾹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학교나 학원을 다니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다라는 건 그리고 시험장으로 간다라는 건 굉장히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만으로 이미 성공했으니까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불안을 이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